네, 여러 종목들 중에서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죠. 어떤 종목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정말 많이 빠집니다. 지금 10%까지도 지금 급락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 이 장기 투자로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라고 했는데 예. 역시 장기 투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예. 그때는 정말로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한없이 나빠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태평양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이 바뀌긴 세련되게 바뀌긴 했어도 태평양 때 갖고 있던 그런 안정적인 모습과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고 거기다가 중국의 성장성까지 그래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해서 어머니들을 항상 명절 때 선물 사드리고 네. 이게 뭐 이렇게 되겠어?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또 한없이 나쁩니다. 중국에 그렇게 그 성장성이 좋았던 게 독이 돼버리는 아 이거는 뭐 이게 아모레퍼시픽이 어떻게 열심히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니까 그러게요.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그냥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중국이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참 이게 역사적으로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사드를 뭐 어떻게 철회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드를 지금 더 이제 오히려 포대를 더 들여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완벽한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계속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앞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촘촘히 패트리어트부터 사드부터 뭐 LIGNX1의 천궁2부터 촘촘히 갔다가 박아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앞으로도 중국의 보복은 끊임없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그거를 알고 북미로 넓히려고 하지만 이게 또 그 연예인들 미국 연예인들 보면은 발육 자체가 달라요. 이번에 뭐 발락 선수가 또 논란이 뭐 논란이 되든 사생활에서 터치를 안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딸의 장례식에 갔다 딸의 여사친과 사귀었다. 16살인데 아니 26인가? 보면은 나이가 한 40으로 보이거든요. 그건 이제 발육도 다르지만 피부 상태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예. 설화수랑 후 LG생활관계 후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미국인들한테 중국인들하고 똑같이 판매가 될 것이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북미 지역을 공략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필요하겠어요. 피부의 테스트도 필요할 것이고 현지에서 먹히는 화장품이나 컨셉이 무엇인지 거기서는 한방이 뭐 동양의 오리엔탈이라고 약간 부수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전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로레알이라든가 에스티로더를 쓰고 있는 미국인들한테 갑자기 설화수랑 후를 발라라 기초부터 이런 거는 뭐 갑자기 느닷없이 가가지고 아무나 들이밀고 물건을 사주는 거를 바라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 안착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지금 해외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 부분이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또 이 그 출발했던 지점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는 상황이 예. 발생됐습니다. 2014년에 출발했던 지점으로 거의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드 보복이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고요. 이게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안착 부분을 기다리면서 긴 세월을 감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비두고 다른 데서 지금 사실 뭐 다른 데서도 좀 돌파구가 없긴 한데 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을 계속 뭐 들고 갈 것인지 안 들고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40만 원에 사신 분들은 사실 12만 원에 이걸 손절하는 거는 사실 예. 말이 안 돼.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쪽과의 연계성이 네. 이게 호재였다 악재로 좀 변화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지금 현대차증권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이제 실적에 대해서 부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8% 또 하향 실적 전망치 하향하기도 했고 또 목표가도 하향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장 더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손실이 10% 안 바뀌면 정리할 텐데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뭐 예. 20만 원 이상에 샀는데 이거를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반토막 이상이 나는데. 근데 그래서 이걸 뭐 그렇다고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사드 보복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주 끈질기게 보복을 할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주요 채널이 면세점과 중국인데 예. 면세점도 어차피 중국인 단체 관광에 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상당 기간 오래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도 과연 15년도에 기록했던 40만 원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다이나믹하게 수익을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10% 안 바뀐 분이면은 다행히 빨리 잘라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손실이 크신 분들에게는 잘라내는 건 사실 지금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손실이 너무 큰 부분은 가져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뭐 10% 안 바뀌면은 잘라내는 걸로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10%를 기준으로 잡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외국인들 그래도 4거래를 연속으로 매수에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네요. 아모레퍼시픽 126,500원 흐름 그럼 손절 라인은 일단 12만 지금 5,000원으로 잡아주신 건가요? 네, 12만 5,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까지 좀 제시해 드리면서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